자, 사석급여로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오늘 법정에서 태극기 꺼내들었다면서요? 예. 서석구 변호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제13차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혀가지고 했는데요. 저 장면이죠? 예. 지금 이제 저기, 지금 현재는, 헌재의 소장, 네. 거기 헌재의 직원이 이제 이렇게 크게 펼쳤더니 한, 저게 가로 한 2m 정도 되는 그 태극기거든요. 그거를 사실 아직 탄핵을 헌재 재판관들은 출석하지 않은 그 직전 준비 상황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변호사들은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네. 헌재의 그 재판장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탄핵을 기각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 태극기를 서석구 네. 변호사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펼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쫙 펼친 겁니다. 네, 원래 준비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평소에 가지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저 큰 태극기. 손 변호사님 이제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통진당이 헌재에서 이제 그 정당 해산 관련 논의할 때 통진당 깃발을 뭐 이정희 의원 이런 사람이 폈다면 좀 지탄이 대상도 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그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무언가 본인의 주장을 펴고 입증하기 위한 그 행위가 아니라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노려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지자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준 거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에 영향은 전혀 미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장외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과연 저게 적합한 행동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민주당도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괴이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법률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뭔가 초점을 흐리고 쟁점을 네. 법정 외로 이제 돌려보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적합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했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혐의대로일 것 같은데 정말 자 이제 내일쯤 영장실질심사 받고 모레 새벽이나 뭐 그때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판단에 연결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대통령의 혐의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혐의는 하나 추가된 거고요. 네. 다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영장을 기각할 당시에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뇌물을 지금 여기는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즉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여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저걸 판단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또 헌재 소장 재청됐다가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손수 변호사님. 네. 자,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까지 투입됐거든요. 정면 승부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동금 전 재판관이 이제 대통령 측의 어떤 고문 역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법정에 나온, 네. 헌재에 나온 지금 3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잘못은 있었다. 네. 즉, 이제,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그런 잘못들은 있지만 이게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따로 봐야 되고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탄핵 사유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일반적인 헌법 법률 위반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데 과연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느냐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헌법재 재판관이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속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국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탄핵됐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탄핵이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노무현 대통령의 헌재 판결 결정문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해야 된다는 것.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이 네. 과연 대통령의 직무에서 내려오도록 그게 이제 파면이거든요. 그 정도로 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과연 그냥 좀 측근들을 좀 잘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 2004년에 네.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때 그때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왜 탄핵에 들어갔냐면은 자기 열린 유리당
열린 우리 당을 좀 이번 총선에서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위반만 아니라면 내가 예. 모든 수단을 다해서 열린 우리 당 당선시키겠다면 그런 취지가 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다른 정당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 나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탄핵이 됐는데 네. 네.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거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건 선거법 위반한 건 맞는데 네. 그것이 그 발언 한두 번 한 것만 가지고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큰 거냐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똑같은 그런 기준을 놓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가지고 다른 여러 자기하고 의견을 반대하는 그런 여러 문화계 인사들한테 지원을 네. 안 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현안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몇 번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쉽게 한 말씀 덧붙이면요. 아,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결정하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뭐냐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수수입니다. 아, 네. 뇌물을 따라서 만약에 이번 사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거나 아니면 제3자 뇌물수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예시로 들었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 예가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현재 앞으로 추가로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 그것이 헌재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여러 예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얘기할 때 뭐 통진당의 통진당 기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 동렬 비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그 관행을 좀 벗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는 건 좀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여야도 정치권 국회에서 많이 붙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네요. 법사위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김진태 의원에게 선거법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고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아예 빼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사직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표창원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윤리위원 교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얘기 뭐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은 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또 전 세계를 돌면서 그 태극기 집회를 좀 주도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선거법 위반으로 좀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 김진태 의원이 이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있을 때 네. 박지원 의원이 기소가 된 사람 아니냐. 네. 그런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게 배척한 일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해당 국정감사를 참석하지 말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인데 이번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간사에서만이라도 물러나게 하라. 이렇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김진태 의원이 했던 그 논리 그대로 이제 돌려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요청하는 거는 지금 특검 연장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김진태 의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저걸 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그런 어떤 내심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하고 좀 맞바꾸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김진태 의원을 법사위의 간사에서 일반 위원으로 빼주면 우리는 표창원 의원을 윤리위에서 빼겠다 그겁니까? 네. 아니 일단 먼저 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도 징계를 받은 표창원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윤리위원을 사퇴시킬 테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최소한 간사직만이라도 물러나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